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셀라입니다. 요즘 신제품이 좀 뜸했거든요. 근데 모처럼 좀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소프트 99의 레인드롭 바주카 슈팅이라는 제품을 뭐요?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뭐? 레인드롭 바주카 슈팅. 아, 레인드롭 바주카 슈팅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이름이 좀 어려워. 아. 먼저 소프트 99 저 브랜드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말로 만들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빠른 유막재가 있죠. 글라코라고 불리는 그 회사의 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이죠. 일본 제품. 아, 일본 제품이고 저 제품이 좀 특이한 게 지속 기간이 3개월, 유리는 2개월, 미트질 500번, 자동세차 5번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 모든 부위 유리, 크롬, 휠 어디야? 뭐 하이그로시, 뭐 플라스틱, 도장면 뭐 전부 다 되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품의 사용 방법으로는 건식, 습식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 오늘 건식하고 습식 모두 다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리뷰들을 쭉 보고 나름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뭐 그냥 다 좋다 좋다만 하는데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도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좀 쓸만한 건지 아닌지 보고 궁금하긴 하잖아. 네. 어, 좋아요. 일단 여기 드라잉 점. 아 참 드라잉 드라잉. 저 제품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패클도 전체 다 돌려놔서 지금 올 침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작해봅시다. 좋습니다. 드라잉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해놓고 탈취상 되다 지금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이쪽 면 같은 경우. 네. 도장면에 아무것도 없고 미끌거리는 슬립감도 없어서 팔을 맞춰서 끌기 시작하면은 뻑뻑하기도 하고 데스카잖아요, 데스카. 침수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면서 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떼주면 되는 식으로. 와, 좋습니다. 제품 어딨지? 지하에 좀. 너 총 들고 있는 줄 알았어. 어, 이러고서 주네. 이러고 숨겨놨네. 뭐 테이저건이야? 어디 뭐 올거 약간 테이저건 아니야 이건. 제품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아닙니다. 20회 이상. 20회. 20회 이상 흔들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가스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물악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바주카를 사용할 때는 타올이 좀 많아야 됩니다. 일단은 뭐 상스페이지상 보니까 좀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뭐 하세요? 다 흔들었어요? 네. 너 이렇게만 흔든 것 같아서. 아니야, 이게 나 손목 스냅이 중요한 건데 내가 정확히 흔들었어. 아, 그래요? 뭐 잘 알지도 못한 네가 쉐키쉐키인데 내가 알아? 아, 미안합니다. 네가 아냐고. 그 X보다는 잘할 듯. 아, 풀어볼게요, 한번. 좋습니다. 오! 오, 그거. 보글보글 거린다. 보글보글. 아, 맛이 있다, 뿌리는 맛이. 그러게. 어휴. 어? 왜? 살짝 여기서 봤을 때 하얀색 약간 아니 아직 제가 드렸어요. 네.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성급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차를 모르니까. 아, 하긴. 혹시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이거 건식 작업할 때 타월에 젖은 상태로 버핑해 주라고 돼 있는 거 알아요? 저 뿌리고서 그냥 젖은 타월을 사용을 해라. 아우, 새 타월인데. 씨. 아, 왜 여기서 털어? 저기서 잡아야지. 아이씨. 좋습니다. 에이. 이게 건식 작업할 때는 도장면이 건식이면 타월은 젖어 있어야 된다라고. 아, 토마토 없고 토마토? 그래요? 근데 건식을 해도 충분히 잘 없는데? 뭐 있고. 여기 물 살짝 있습니다. 여기는 습식, 여기는 건식적이야. 그래? 오, 소리가 막. 근데 양을 많이 하니까는 헤지가 확 일어나네요. 와, 엄청 일어나긴 한다. 지금 면박 가서 닦고 있긴 한다. 좀 더 덕칠해볼까? 예를 들어서? 안 닦아봐. 막 잔사람께 막 물로 얘로 닦으면 닦아지나 보게. 아, 있어봐, 여기 그대로, 그대로. 오, 정말 살벌하다. 그래서 물 타올로? 어? 물이랑 같이 받는 거라나? 응? 물잔사가? 아, 그럼 이제 얘로 거. 이제 막 건식, 버핑을 하면. 면박 가서? 양이 많긴 많았으니까. 아, 근데 약간 또 면 닦아서 하니까. 아, 같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물이, 그리고 물 위에서 닦았을 때, 이거. 고기 굽는 소리. 다 구워졌어요, 손님. 다 구워졌어요. 네. 다 구워졌어요? 아, 이 소리 너무 좋다.
위축 꽉 찬 타올라는 게 더 저기 한데 그 다시 2차 버핑으로 때려주시면 예. 이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상스 페이지는 저기 봤어도 옆에 건식으로만 연면 해볼까? 그렇게 한 선생님 여기 4 네. 펴발리는 거는 정말 잘 펴발려지는데 펴발리는 그대로 얼룩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긴 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번 왔다 가면은 잘 안 없어지는 느낌? 이게 막 그 한번 스쳤다 해서 막 사르르르 휘발성 있게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진짜 약간 그 미스트가 껴있어가지고 마른 타올로 닦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잔사 느낌이죠. 그게 납니다. 이게 약간 고체약스를 바르다 보면은 열에 녹아서 약간 피지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하얗게 뜨는 현상? 하얗게 뜨는 현상인데 그게 되게 많아요. 와 진짜 이거 봐. 여기 좀 묻어있다고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그대로 냅는다니까? 여기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뭐 얘를 냉기면은? 그대로 넣고 엄마야? 물 타올로 여기 한번 쭉 닦아보실? 건식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기서 다시 좀 약간 마른 걸 닦아주면? 좀 낫다. 조금 덜하긴 한다. 나머지 물 좀 다시 뿌리고서 습식으로 한번 네, 안 되겠다. 이 타월 갖다가는 솔직히 다 못하지 않을까요? 드라이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권장 방법은 닦고 짜주고 닦고 짜주고 언제 그지? 아, 닦을 뻔했네. 닦고 이 물기를 짜주고 반복. 네. 선생님 그쪽 가주세요. 네. 이 정도면 반반. 물이랑 함께 펴 발라주면서 맞아요. 발라주면서 물기를 반대면 좀 돌려서 유리도 끓여볼게요. 스치 타월로 차에 물이 많나? 너무 많이 아니에요. 많 이게 이대로 놔둬볼까요? 혹시나 증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 차 아니니까 이것만 해서 여기 전체를 펴버렸다. 소량만 해서 정말 미스트 같은 물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해 보이긴 하네. 아니면 이렇게 하고 드라이 타월로 닦아내는 거는 그렇게 그럽시다. 드라이 타월 시청자 분들께 여러분 제가 도저히 한조이 타월 가지고서는 한조이 작은 타월로 영상 진행이 안 됩니다. 드라이로 한번 근데 여기 이제 없어지긴 있잖아. 이게 각에 따라 나는 이거 엄청 많구먼. 야 여기서 잡아줘. 여기서 8번에 앞에서 먹어요. 저 중간에 이랑 비춰서 엄청 야, 고속도로 왕복 8차선. 와. 한 16차선 정도? 오케이, 좋았어. 정말 조금 뿌려볼까? 이 정도? 아, 이게 발수되어 있으니까 더 이 똥이 더 잘 남겠다. 코팅층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막 링크 일어나는 현상처럼요. 아, 진짜. 드라잉으로 하자, 드라잉으로. 이게 좀 얼마나, 이 물이 많은데 드라잉으로 하면 얼마나 편할지. 그래요. 얼마 많은 거 아니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아, 드라잉이 조금 더 낫긴 하다. 여기도. 아, 그래요, 뭐. 여기도. 아이고. 아까 했지 않나? 보여줘야 되니까. 아, 보여줘야 되니까. 아, 여기도. 근데 드라이닝을 하니까 훨씬 낫다. 훨씬. 필도. 와, 필은 내가 해야겠네. 필은 드라이 타월로 좀 하기 힘드니까. 아, 나리네. 나 이거 생각 못하고서 이거 뿌려버렸네. 내가 해야 되네. 아, 나. 이게 습식 코팅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물이 있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습식 코팅 할 거면은. 만족스러워. 일단 휠 닦을 때 정도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짜주고 이제? 살짝 우려되는 게 휠 같은 경우 열을 많이 받잖아요. 도장면처럼 이렇게 잔사를 많이 남긴 채로 열을 받아서 그럼 큰일 나지. 이제 못 지우지. 그때부터 이제 분진이랑 같이 쌓여서 이제 중성 알칼리성 가지고서도 거의 지우기 힘들고 산성 제품을 써야 되는데 산성 제품이 수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웬만하면 디테일링 샵을 가야 된다.
특히나 이런 차들은 더 그렇습니다. 달리는 차들, 포르쉐 뭐 머스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더더욱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설마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레인드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 전용 타월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용 타월이라는 게 그냥 얘의 전용이 아니라 습식 코팅 전용. 아~ 코팅제가 묻어도 되는 타월, 아무거나 마카로 같은 거 해서 그걸로만 계속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타월끼리 섞여도 유분기가 묻어 나갑니다, 같이. 아, 그리고 이제 좀 버릴 때가 된 그런 드라이 타월로. 그런 거. 싼 거. 드라이 타월 하기 훨씬 더 빨라. 그리고 잔소도 많이 안 남으니까. 이게 하이그로시나 이런 데 하면은 지금 진짜 난리 나겠지? 여기 안 그래도 뜨거운데 막 이거 얼룩 남기면은. 시청자가 봐야 되니까 남겨야겠지, 얼룩을? 그치. 그리고 남기는 게 더 자극적이잖아. 말도 한 방. 저기요? 하이그로시. 뒤에 하나만 주세요, 타월. 몇 점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물이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웃어? 난 이런 거 싫은 것 같아, 좀 미안한데. 분명히 제가 본 영상들은 정말 편하게 잘 닦였었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번 방송으로 있네, 여기 하나를. 괜히 뿌렸다가 지금. 지금 여기 잔사 하얗고요? 되게 신기해. 이렇게 쭉 잔사 있다가 내 손으로 이렇게 주면 보이지? 여기도 봐봐, 물잔사 같이. 슬립감이? 난 종이컵을 올려봅시다. 아, 그래요. 너무 올리면 안 돼. 얘는 너무 경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야, 이쯤? 한번 봐볼까? 슬립감이 아까 그 작업성에서 느껴졌던 그 부드러움은 있는데. 살짝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한. 이 정도는 한 10점 만점에 3점? 3, 4점? 점 5? 3.5? 광도는 딱 그냥 1번 티칸 광도 나오는데 1번 티칸 광도가 그냥 정말 딱딱딱딱 아크릴의 극상 아크릴 느낌이죠. 반짝반짝에만 좀 잘 맞춰져 있는 거울 같은 그런 느낌? 머리스팅 맨날 외곽스만 바른다고 오늘 좀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또 다르긴 하네. 그런 느낌이에요.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경화 시간이 5분에서 여름 기준 5분, 겨울 기준 30분 정도 경화되면 된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한 판 쭉 작업하다 오시면 충분히 다 경화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퍼포먼스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이게 어떤 부분은 확실히 코팅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딩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쁜데 어떤 부분은 100% 다 이쁜 비딩만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슈팅 모양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예요. 아쉽다, 슈팅. 별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싫습니다. 난 이런 슈팅 싫어. 나도 싫어. 이게 진짜 이물질이 없는데 미네랄 껴서 내려가는 것 같이 막 이쪽으로 내려가는 나 옆면도 한번 볼게요. 여기 물도 엄청 많이 남기고 하단이랑 트럼프 싸볼까? 저쪽 면이랑 좀 안쪽 싸볼게요. 아 진짜 이상하다. 근데 모양새들이 조금씩 다 울퉁불퉁해. 왁스 바르지 한 2주는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깨졌어. 막 내 이뻤던 그 비딩들이 깨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비 맞고 해 맞고 이거를 연속 4번 정도 하고 2주 지난 뒤에 그 비딩 거야. 코팅이 되긴 돼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돼 있는 부분에는 얘가 실리카 기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딩 모양새들이 그나마 조금 이뻐진 것 같은데 유막을 제거해놓은 상태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다시 유막이 낀 것 같은 느낌도 보여줍니다. 유막이 그냥 이거 생겼어. 코팅제 그 아마 뭔가의 그 어떠한 성분이 아마 유분기를 남기게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게 버틸까 모르겠지만은 중성 카샴푸 기준
일본에서는 500K미트지를 버틴다. 근데 한국에서는 50회 이상을 견딘다라고 일단은 돼 있거든요. 아... 미트지를 해볼게요. 세로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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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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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묻혀야 돼. 일곱. 열 번 하고 한번 묻히기. 아홉. 열. 하나, 둘, 셋. 아, 복귀 가운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50회 끝났고. 저 마지막이에요. 아, 번참. 조심해! 육장 왠지 고압수가 너도 날아갈 것 같아! 난! 100칼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아, 그러네. 어쨌든 이해로 육장 치고 합시다. 좋네. 그냥 100칼이 생겼어요. 그냥 끝났네. 그니까 아예 튕겨내지도 못하네요. 완전 칠 그냥 완전 탈진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제품이잖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한 달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차장을 가면 네. 항상 자동 세차를 하고 나와서 일본은 그렇죠. 네. 자동 세차가 못 말린 물기를 말리면서 그때 사용할 때 딱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손 세차장, 셀프 세차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차를 다 해주고서 꼭 풀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디테일러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걸레 갖다 이렇게 닦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네. 자동 세차를 하고 나면 나머지 걸 싹 걸려주고 왁스까지 입혀서 출차해주는 그런 분들이 디테일러 분들로 계신데 만약에 자동 세차기 돌리면 마지막에 에어 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기 없는 상태에서 이걸 쓰면은 좋겠네. 지금처럼 고압수에 좀 얇은 입자에다가 도장면에 물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쓰는 건 좀 비추고 그렇다면 건심을 쓰자는 너무 잘 생각 많이 났고 일본의 문화에 맞춰져 그러니까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네. 판매량 1위인가 보다.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서 이거 팔아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 추측입니다. 팔아봐 그러면은 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일본 구독자도 되게 많으신데 일본 사시는 분들 그 혹시나 그분들 있으면 댓글 한 번만 이 녀석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아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자동세차 후에 마지막 서비스로 해주는 왠지 그거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동세차 후에 관리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맨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얘가 양이 지금 300ml예요. 421ml. 충전량 150g. 어? 에? 충전량, 가스도 들어가고 원래는 약도 들어가 이런 제품. 우리가 물 왁스 같은 경우에 물로만 가득 차 있잖아. 네. 근데 이거는 물을 좀 빼고 예를 들면 뭐 왁스층을 좀 내리고 나머지 가스가 들어가야 동시에 나가니까. 그래서 원래는 500ml라 해도 캔 형식들은 실제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421ml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421ml면 높았을 거야. 지금 한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북에서 알려드린 이 표 보시면은 중형차 기준 몇 번 기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머스탱 기준 벌써 절반 쓴 것 같습니다. 루프도 없는 녀석인데 그리고 가격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29,000원이었죠? 이건 9,000원. 네. 3만원 대 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곳에 다 저기 코팅이 가능하다지만은 요즘 나오는 물왁스들 보면은 유리도 되고 도장도 되고 실도 가능하고 헤드라이트 되고 뭐 크롬도 되고 요즘 거 다 되잖아요. 근데 진짜 또 특이한 게 있는 게 2022년형 레인드롭 또 있어요. 그게 세차하고 나와서 물기가 남아있을 때 뽑아서 쓰는 티슈 형식으로 나왔어요. 우와, 그러면 그걸로 드라이하면은 네, 그걸로 이제 남아있는 물기 그걸 갖고 지금 그게 더 생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유리나 뭐 휠이나 다 가능한 네, 거예요? 네. 저는 안 씁니다. 저한테 혹시나 질문한다면 너 쓸 거야? 이러면 아니? 왜? 이게 습식으로 사용을 하라 했잖아요. 근데 습식도 솔직히 되게 별로였어요. 아니 습식하면 요즘 나온 습식 그냥 뿌리고서 물만 뿌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쓰고 말지 요거는 뭐 타월에 소모량도 되게 많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일단 더 받는 것 같아요. 또 초보자분들은 근데 어울려요 하기에도 애매한 게 아까 말했던 그 잔사 작업성이 그거 많다 보니까 그거 못 보면 괜히 얼룩 남기고 괜히 얼룩 남기면 이자 더 작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박하긴 해. 재밌긴 했어. 뭔가 딱 설명하는 것 같아. 비딩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의외로 좋더라고요. 일본 거는 진짜 다 좋은데 웬만하면. 그리고 내구성도 이게 미트질로만 날아간다고 하면은 잠깐만요. 저희 혹시 그 샴푸 뭐 썼어요? 중성. 왜? 알칼리 샴푸. 알칼리 샴푸? 그거 어딨냐? 쓴줄 알고. 중성 샴푸. 알칼리 샴푸가 알칼리 프리온 씨겠지. 그게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애가 무슨 알칼리카 점프로 손으로 어떻게 집어넣냐고. 감독님이 잘 모르니까 애가 저러잖아요. 차가 이 모양이니까 개판 이만. 다음에 더 재밌는 사촌동생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나 사촌동생 일본 사는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그것도 좋네요. 혹시 내용 좀 더 찾으시면 댓글로 좀 답변 써주세요. 네. 부탁 좀 드려요. 그리고 차 찾아오겠습니다. 알아서 한번 가시고요. 갈게요. 갈게요. 꼬여야 돼. 이게 그 잠깐 다시 카메라를 켰거든요. 드라잉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드라잉 해도 그 잔사 얼룩들이 남아있어요. 남네요. 이게 보는 쪽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이게 지금 S자 이렇게 된 거 보여? 네, 잘 보여요. 여기 봐봐. 와, 이게 도대체 물이 많을 때 해야 돼? 없을 때 해야 돼? 이걸 모르겠네요. 2차 오픽 필수다 얘는. 안 하면 안 되겠다. 드라이 후에. 몰라, 나 가야 돼, 진짜. 저 진짜 촬영 시간이 끝났는데, 잔사 때문에 한 번 더 카메라 켠 거라. 일단 급한 여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요, 뭐. 한번 좀 가봐야 돼가지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딱 댓글 싹 다 돌려주세요. 나도 갈 거야.